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성호입니다. 허태정입니다. 지난 98년 1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국민들의 공개 요구는 높아졌지만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특히 공개될 정보가 해당 기관에 불리한 내용일수록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 67단지 임대 아파트. 지난 98년 주택공사와 맺은 5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입주자들이 분양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공기업으로서 정보공개 대상인 주택공사에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무려 이 아파트 이거는 완전 불량이다. 이거 잘못 지금 제게 잘못 진 건데 이게 완전 불량으로 진 거를 지금들이 그걸 주민한테 팔아보려면 그러면 저도 실패작으로 했으면 저도 손해 보더라도 분양가 싸게 팔든지 집을 그러면 수리를 제대로 갖고 다시 지어갖고 팔든지. 부실 공사로 지어진 불량 아파트라는 주장입니다.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배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가 새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줄줄이 이게 다 샜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 곳곳이 누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수뿐 아니라 방음도 잘 되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 15층에서 안 새는 집은 한두 집뿐이 안 돼요. 그럼 밑에 집에서는 뭐냐면 물 내리가는 소리서부터 엄청나요. 그 밤에 물을 못 버려요. 이 아파트는 조립식으로 외벽 곳곳에서 그 이음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둥이나 벽, 바닥 등 주요 부분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데 누수가 심하다고 합니다. 물 환동기를 부어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립식이니까 이걸 방수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다른 층으로 물이 안 흘러가는데 이거 방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물이 다 직선으로 내려가요 지금. 누수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물이 떨어지네? 아,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물이 스며들어도 이렇게 떨어지고 비가 와도 떨어지고 눈이 와도 떨어져요. 이건 이상한 집이야. 조립한 이음새를 따라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당시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무리하게 조립식 공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닥 이게 밑에 흙이라 해야 되는데 흙이 아니고 이 동만이 아니고 3동, 4동 전부 저 2동, 1동 전부 다 폐자재예요. 취재팀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하단을 직접 파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땅속에 묻혀있던 폐자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에서 스티로폼 등 각종 폐자재들이 지표에서 불과 25cm 아래부터 묻혀 있었습니다. 잡혔죠? 이게 25cm 있으면 나무가 절대로 못 자랍니다. 이 시멘, 자라죠, 시멘 독성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쉽게 해서 우리가 시멘 타서 시멘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나무가. 시공 당시 발생한 수많은 폐자재들을 하단에 묻고 흙으로 살짝 덮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공사는 지난 98년 폐자재 문제가 불거지자 6단지에서만 무려 11군데에 묻혀있던 폐자재를 파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폐자재들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부실한 시공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주민들은 분양가가 비싸다는 근거로 67단지보다 7개월 전에 지어진 인근의 2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2단지는 조립식이 아니라 하자가 적다고 합니다. 방음장치도 잘 돼 있는 시설이 그런 대로 돼 있고 또 물 새는 거 이거는 그 파이프 외에는 다른 부분은 안 새는 부분 하자를 제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같은 18평인데도 실거래가는 2단지가 더 높았습니다. 2단지가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네, 좀 더 비싸죠. 매매가가 얼마 정도 비싸죠, 그쪽이? 그쪽이 한 300에서 막 한 500 정도요. 300에서 500 정도? 예. 그러나 실거래가가 비싼 2단지는 총 분양가가 3,600만 원인 반면 67단지는 4,400만 원으로 2단지보다 800만 원이 비쌉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분양가 산출 근거를 대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무조건 분양만 받으라 그러고 만약 분양을 안 받으면 이게 주택공사 집이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너희들 분양 안 받으면 집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집주인이 얼마를 달래든 응. 니네는 아야수를 해서 니들이 뭐 참견하냐.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 산출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럼 비싼 대로 받겠다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자재비가 얼마 들었고 이 땅을 샀을 때 얼마냐 그런 거 따지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나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분양가 산출 근거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공사는 분양원가 산출 내역 공개 그 자체가 중요한 영업상의 비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공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 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1, 2심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분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분양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이고 일단 그에 관한 자료가 대한주택공사의 뭐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이 공개될 때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주공은 이에 응하지 않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주공은 또 주민들에게 가옥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다면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금을 저희가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반납을 받아서 자금으로 회수가 되면 또 다른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써야 되고 또 집으로 반납을 저희가 만약에 받으면 거기에 또 들어가고자 하는 또 서민들을 입주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명도 소송까지 들어오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주민들은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거주는 집을 비워야 된다. 분양 안 받게 되면 집을 비워야 된다. 예, 그나마 또 집을 비우라 하니까 없는 서민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 할부로 받게 됐어요. 이제 할부로 받고 보니까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공기업을 상대로 34개월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힘겨운 소송. 그러나 정보 공개를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지금 종결이 안 됐는데 네.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네. 주민들이. 앞으로 뭐 3년이라도 싸울 용기 있습니다. 아 이거 집 무너질 때까지 싸울 거예요. 집 무너지라도. 심지어 여러 기관들이 연합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의 육계구청은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인천시민연대의 요구를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그 구청장들 그리고 군수 판공비 내역 인체를 공개해달라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도 의장들은 판공비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군단체 협의회, 그러니까 기초단체 협의회에서 공개를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제 담합이라고 그러는데 그중 하나인 부평구청. 구청장은 단체장끼리의 협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구청장과도 이런 요구가 아마 같이 됐을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요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죠. 구청장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동안 부평구의회는 결산검사를 통해 판공비 사용상의 문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경력이 쪼로 지급된 내역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런데 정말로 직원들한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난 그런 거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각가지 명목의 현금 지출과 경력이뿐 아니라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 식비로 2,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연휴는 2,300명이 밥을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전체 직원이 약 800명 정도 되면은 최소한도 1인당 1년에 3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수의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도 자료인데 그렇죠. 99년도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직원의 대표인 사람도 구청장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다른 직원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인천의 육계구청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당초 공개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현재는 바꿨다고 합니다. 지난주 12일 완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총괄 또 월별 일자별 작성을 하고 언론이나 또는 그 해당되는 단체에 우송을 시켜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판공비 공개 운동은 납세자인 주민이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각급 자치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전 전라북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부분 공개했습니다. 드러난 판공비 공개 실태와 그 문제점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3일 전북의 한 시민단체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낭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혀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다든가 언론사의 촌지로 쓰였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로비를 위해 쓰여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단체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판공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관련 장부와 영수증 등을 가공된 사본으로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지출한 전라북도의 판공비 3억 6천만 원 중에서 약 1억 6천만 원을 도지사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용 내역별로 보면 식대가 가장 많은 39.3%, 그 다음이 현금과 물품 순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식사한 대상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식대와 인원수만 적힌 사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인당 모두 3만 원을 넘지 않아 행자부에서 시달한 도지사의 접대비 상한선인 3만 원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1인당 상한액을 3만 원씩 정해서 100명이 식사한다고 할 때 300만 원이 지출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명이 식사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한 10명이나 식사하고 밥 먹은 숫자를 늘리는 거.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취재팀은 시민단체와 함께 도청 앞에 있는 한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도지사가 즐겨 찾는다는 이 집은 서류에 의하면 한꺼번에 80명 정도까지 와서 식사를 했다는 곳입니다. 도청이 제일 큰 손님이네요. 오실 때 한 번에 몇 번씩이나 왔어요? 그거는 대충 뭐 80명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얼핏 보기에도 이 음식점은 대규모 회식 자리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밥값만 4인 한 상에 기본 12만 원, 술이나 음료를 함께 한다면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뭐 한 2, 30명 와서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1인당 3만 원을 이하로 먹는 게 가능합니까? 1인당 30명 왔을 때 1인당 3만 원 이하. 이하. 낮에는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식당에서 7명이 무려 225만 원짜리 식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보관이 도정 홍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언론에 접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앙기자단 출입기자가 13명이에요. 예. 거기 하고 우리 공보관님이 배석을 하고 실국장에도 배석을 합니다. 20명이 먹고 어떻게 해서 225만 원이 나왔습니까? 그 1인당 3만 원인 것 같은데 기본. 그 정도 됐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그 술 주대가요. 예. 그 일반적으로 그 사람 같은 거 이런 것이 예. 한 5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술 그 저기도 오고 그렇지. 예. 집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서울하고 이거 전주는 틀려요. 예. 예. 식대는 그나마 영수증이라도 있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 더욱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사용된 3억 6천만 원의 판공비를 지출 대상별로 살펴보면 경찰과 중앙공무원 등 주로 관공서 접대에 쓰인 비율이 15.9%였고 가장 높은 비율인 약 30%가 언론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우선 뭐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 매주 정기적으로 밥을 먹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 명절 때라든지 떡강명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그 행사가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뉴스거리가 있을 때 그 즈음에서 그 격려금조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편집국장 이렇게 따로 만납니다. 기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편집국장 따로 자리하고 언론사 사장 또 자리하고. 그런데 도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무려 380만 원의 현금을 언론에 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홍보비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일까? 한 지방지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행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뭐 존재라든지 그런 관행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공공연히 뭐 알고 있는 사실 아실까요? 취재팀은 판공비의 존재 가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도청을 찾았습니다. 지사님한테 직접 물어볼 것을 밑에 직원한테 물어보면 밑에 직원은 이 말을 할지 저 말을 할지 절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도지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안 계신다는 말씀 제가 월요일까지 드렸는데 월요일까지 안 계시다. 월요일날도 저희가 그 도민거래와 장수 현지에서 하루 종일 보내셔요. 일단 저희 상황에서는 뭐 피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 할지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가 끝날 때까지 결국 도지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공비의 기자 촌지 관행은 비단 전라북도 도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정보 공개를 신청해 판공비 내역을 열람했던 고창 농민의 기자 촌지 지급 내역에 대해서 각 신문사 그리고 담당 기자 이름까지 쭉 적어져 있고 어떤 기자한테 얼마가 지급이 됐는가 하는 그런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싹 그 기록이 된 그런 서류였거든요. 현금으로. 예예 예. 열람 결과 99년 고창군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무려 35%가 기자 촌지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액수는 1,200만 원에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창군 측에서는 농민회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언론사에? 예. 돈을 준다? 예, 촌지. 어떤 언론사에 돈을 줘요? 그 항목에 의하면 뭐 10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뭐 16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99년도에 지급. 100만 원 받은 사람 누가 100만 원 받았다 그래? 그 기자단에서 그 농민회에서 발표한 게 그렇거든요. 나는 그런 거 못 봐요. 나도 내 자신이 몰라요. 농민회가 군청 서류를 직접 보고 기록했다는 촌지 내역. 대상 언론사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지만 손으로 100개 적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세한 내역을 다 적어오지 못하고 좀 뭉뚱그려서 좀 적어오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청에서 나중에 이제 그 농민회에서 잘못 적은 것이다. 뭐 그 필사 과정에서 오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발뺌을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다시 되받아치질 못하고 또 이제 뭐 기자분들은 뭐 하여간 어차피 그 양반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발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농민회는 원본 대조를 요구했지만 고창군의 입장은 다시 정보 공개 절차를 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확인 절차를 놓고 이견이 오고 간 가운데 고창군이 언론 홍보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부담을 죽게든지 오시면은 같이 식사도 하고 기왕이면 잘 보도해달라고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런 것이 그렇게 보자 도둑질하는 것 같은 나는 성격으로는 제 자신이 생각 안 씁니다. 결국 고창 군수도 인터뷰 도중 처음에 완강히 부인하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군수 그렇게 안 돼요. 저 솔직히 얘기하죠. 1,200만 원 안 됩니다. 예? 1억, 1억 400만 원 쓰는데 그게 떡값 무슨 그게 1,200만 원. 해봤자 뭐 7평 전부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됐고요. 뭐 나도 뭐 전부 다는 다 뭐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실제 촌지를 쳤다는 얘긴데 취재팀은 군청 기자단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단은 명절 때 이렇게 받은 적은 없다는 거네요. 기자단으로 받은 적이요. 기자단으로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럼 개인이 받았을 수는 있겠네요. 그건 모를 정도가 개인 간에 그건 각각 개인의 일이니까. 그거는 제가 따라다닙니다. 안 따라다니니까 모르지. 근데 관행상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명절 때요? 예예. 명절 때는 누구나 실제 적기하면 누구나 앞에도 한 번 받고 그렇게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판공비 내역과 함께 또 다른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 관행입니다. 외유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 결과 전북의 한 도의원은 고발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혼자 연수를 떠나겠다며 도의회에 제출한 예비 산출액은 약 700만 원. 그러나 실상은 350만 원짜리 여행사 패키지 관광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여행사의 계약 연봐에 의하면 355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700만 원을 타고 남은 차액을 돌려놓지 않아서 저희들이 횡령죄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지재팀은 횡령죄로 고발 조치를 당한 도의원을 만났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총액 개념으로 아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표현이 출장 여비 한도 내에서 우리 지급 규정 한도 내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배낭여행을 하건 뭐 여인숙에서 자건 친척집에서 자건 그 여행, 그 연수 혹은 출장 목적에 맞게 그 부합되게 그 다녀오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행의 대체 볼 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네요. 저 그동안에 이제 그 관행이나 또 의 사무처에서 저보고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나 그 주지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죠. 이게 얼마 주시죠? 관행상 지금까지 여비가 남았을 때 반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일단은 정산을 해야 하지만 가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부족 아닙니까? 예.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예. 경우에는 정산을 해야 되고 예. 그 놈이 이제 땅 그 뭐 맞아떨어져 100만 원에 다 썼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 복명서로 이제 그냥 출장 갔다 왔으면 레포트도 내고 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걸로 이제 가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개인 양심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유 의원의 경우는 458만 원짜리 이동석 항공운임표까지 첨부해서 여비 산출액 700만 원을 타냈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 부인과 동행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려고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모르는 분들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좀 잘 보려고 그랬다든지 어쨌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같이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경비를 제가 이제 아껴서 딴 데 예를 들면 그 여행 중에 쓰려고 한 것이지 그 경비 가지고 저희 집사람 동부이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 연수를 의원 해외 연수를 부인과 같이 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 하더라도 관광성인 경우가 많고 의원들의 경우는 100% 관광성입니다. 취재해본 결과 단체 연수도 나홀로 연수와 별로 다를 것 없이 여행사의 일반 관광 코스를 이용하고 요금은 부풀려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걱정 사람이 너무 아프셔서 그런 건지 무조건 다 여행사에 얘기를 하니까 여행사에서는 여행 가는 위주잖아요. 사실 전문적인 그런 방문을 여행 아무래도 조금 귀찮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위주로 상품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해외 연수 보고서마저 여행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도 일반 관광 전문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의 연수보고서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들었어도 가서 뭐 2시간, 3시간 들었어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목을 다 그렇게 해서 캡션 보내달라고 하세요. 본인들은 그걸로 해서 보고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여행사에서 보고서를 브리핑을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쓰세요. 뚜렷한 목적도 없고 연수 내용과 예비에 대한 확인 절차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생략되기 일쑤인 의원들의 해외 연수.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돌아오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자네들 의원들 좀 자격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3년도 4년도 정서리가 귀나 휴대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이름만이 그냥 뭐 감당성으로 가야지 낭비하고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건 개인적인 수량하고 이런 낭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일인데 내가 개인 돈이 아닌 나라 돈이라는 게 문제가 있죠. 이 같은 지자체와 지방의 예산 낭비 사례는 지난 6월 50개 시민단체가 모여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는 발족과 함께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 90점으로 1위, 2위는 전북이 차지했고 충남이 3위, 특히 경기도, 전남, 광주는 전면 공개 거부로 0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집행이 투명해져야지 이게 예산 낭비가 없어질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데 지금은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없어질 수가 없는 불투명한 데는 당연히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정보 공개 운동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판공비 규모는 약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30%만 삭감해도 연간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판공비 공개 운동의 성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도지사의 판공비가 30% 이상 적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 운동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전문가의 80%는 정보 공개의 폭이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공무원의 65%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들의 경우 정보 공개 요구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3세의 제1교포 신희근 씨. 그는 현재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74년부터 93년까지 약 20년 동안 자신을 비롯한 아홉 식구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아홉 식구가 다 가지고 있는 여권을 다시 신청을 했더니 여권은 그냥 그대로 그냥 마감되고 그리고 여권이 없어가지고 여기 못 왔지. 그리고 나머지도 못 가고.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제가 울릉도 사건을 관여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주모자들 중 한 사람이 일본에서 거주하는 동안 신 씨와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방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양대학에 정식으로서 3월 16일부터 다니게 됐죠. 그때 여러 것이 있었지만 제가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을 다 한다고 해야죠. 울릉도 사건 이후 지난 1980년까지는 신 씨 스스로 입국할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행여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자 신 씨는 그때부터 입국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는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그 좀 어머니 말씀 언제 간대요? 이렇게 물으시죠. 그냥 고향에 그냥 압이 맥혀가지고 참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려운 때 우리 할머니는 지마쪼거리를 매일 참 오셨습니다. 할머니 마미 아는 참 고향을 참 가고 싶고 참 생각에 결국 신 씨 어머니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지난 88년 타국 일본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여권 발급이 중지되었는지 짐작만 할 뿐 확실한 까닭을 모른다는 신 씨. 그런데 혐의에 관한 최종 조사를 받기 위해 임시 여행증으로 입국했던 지난 93년 당시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간첩용이자 신익은 하고 묶어가지고 일이라고 있는 거. 그게 법전 대법전 만하게 이렇게 두통 것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신 씨는 지난 99년 국정원을 상대로 이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취재팀은 신익은 씨의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취재 요청을 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신익은 씨 파일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신임 씨에 관한 내용만이라도 공개를 하라. 그리고 설령 제3자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국가 안정 보장에 해를 갈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삭제를 해서 공개를 하라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 신 씨는 지난 2월 정보 공개 행정 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식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다소 그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그 이유로서 여권을 아홉 식구들 여권을 발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이 조작되었으며 무엇이 날조되었으며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허위인가? 이건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 전력자라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사찰을 받아온 음영천 씨. 그는 지금 서울지검에 민간인 사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씨는 대학 2학년이던 지난 87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직고하고 이제 학교 직고밖에 몰랐습니다. 사실. 네. 도쿄 축제도 다녔고. 네. 그런 거 하는 학생들 보면은 참 이제 할 일도 더 한다. 아니면 뭐 자기 그 가족이라든 뭐 가족이 된다든가 뭐 특수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저 중에는 뭐 불운 사상을 낳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87년에 발생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그에게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국가 권력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후 60 항쟁이 일어나자 음 씨도 여느 학생처럼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일 시위가 계속되던 6월 12일 을지로에서 음 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차에 50명이 탔었는데 저 혼자만 이제 구속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석방. 아, 그 왜 본인은 뭐 상당히 주동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구속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성격이 좀 꼬지직해가지고 예. 좀 안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요. 잘못했다 안 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는 자랑스럽게 했다. 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6.29 선언과 함께 기소유예로 열흘 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음 씨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면접에서 불합격. 이유는 시위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 89년도에 다시 또 봤는데 또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저 친구 뭐 잘 한 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그 확인해 보니까 집시법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 어떤 집시법 위반을요. 아, 집시법 위반? 예. 그런데 그 후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찰을 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형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친구는 뭐 누굴 만나느냐. 예. 그다음에 뭐 보수 정도. 예. 그다음 어디 뭐 정당이나 뭐 사회에 대한 제 뭐 가입을 했나 안 했나. 예. 그런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은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 파악이라는 명목 아래 음 씨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습니다. 좌경 의식이 남아 있는지 문제 단체에 가입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에 경찰은 지난 10년간 음 씨의 직장, 생활 정도 등 개인정보까지 샅샅이 조사해 보고해 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런 뭐 과거의 어떤 시국 사건과 관련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관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안관찰법 대상자가 아니면 민간인에 대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광범위하게 그런 어떤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어떤 사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고 지난해 7월 음 씨는 사찰을 지시한 서울지검을 상대로 사찰의 근거 지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음 씨가 승소한 지난 1월 14일 놀랍게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에 정보 공개 소송 중인 음 씨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 대상자들의 자료를 모두 폐기토록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했던 불법적인 사찰 행위가의 전말이 음영천 씨를 제외한 음영천 씨라는 단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파기돼가지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이 사찰의 근거로 작성한 공안 출소자 동향 파악 지침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이미 파기해서 서울지검에는 없고
대검찰청에만 원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 씨가 이 지침을 보려면 대검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음영천 씨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어느 정도로 사찰을 해왔는지를 알려줄 이 지침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찰을 받아온 다른 많은 대상자들은 검찰의 자료 폐기로 자신이 어떤 정도로 감시받아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PD수첩은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울지검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풀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해당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으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달리 해석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윤철상 사무부총장의 어제 발언을 계기로 16대 총선 비용 실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선거 부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윤철상 전 사무부총장이 당선자들에게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하라고 교육시키고 검찰 및 선관위와 접촉하면서 기소 인원을 줄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19명만을 고발 조치하자 시민단체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각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내역과 이런 것들을 송구했고요. 또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던 당선된 227명의 지역구 의원 중에 200명의 위반 사례 그 내용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가 실제로 이 선정하게 된 근거들, 그러니까 그 고발자와 수사 의뢰를 19명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선정 근거는 뭐냐? 뭐 이런 일체를 해서 6가지 정보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비공개. 200여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 중에서 19건만 검찰에 고발 조치한 선정 근거를 대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각급 시도 선관위가 결정한 일이라며 공개를 피해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조치를 할 때는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조치 사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찰의 기소례 또는 법원의 판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위반 행위의 정도라든가 그것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전례에 따랐을 뿐 구체적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적 의혹만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여다이든 야다이든 선거비 실사를 해보니까 어느 어떤 항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촉이 된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하는 것들을요 선관위가 공개해야 됩니다. 한 번은 공개하고 그 홍역을 치루어야 그래야 그 다음 해 선거부터 선거비 실사에 대해서 뒷말이 없지 선관위가 조사한 거는 공개 안 하고 딱 거머쥐고 있고 숫자만 발표하고 그러면 의혹이 증폭되거나 당연히 야당은 선관위가 여당 봐주기 위해서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 자체는 뭐 이제 그 직접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인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경실련은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고로 지급된 16대 국회의원들의 공식 외유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 해외에 가서 쓴 돈과 한 일을 밝히라는 요구였습니다. 의원들에서 대체 해외 그 외유 활동으로 명목으로 나가긴 하지만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그 명목상으로는 해외 그 외유 활동이긴 하지만은 외유 골프로 물을 일으키거나 그다음에 또 현지 공관장이나 교민들의 과도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외유의 실체를 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고는 또 얼마나 또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국회 그 의결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단순 해외 시찰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원 친선 얘기랄지 그다음 의정 활동 자료 수집차
이런 거는 외교관계나 국가안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가 포괄적으로 이 조항을 들이대가지고 피고인간 거는 법령상 정보공개법 취지랄지 헌법의 어떤 국민의 알권리를 그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똑같은 정보를 요구해도 각 기관에 따라 공개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행정부처 판공비 공개 요구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장관의 판공비를 부분 공개한 반면 정작 정보공개의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지 경력금을 줬을 때 수령증, 그다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카드 영수증,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부 제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가 너무 많고 원칙 없이 적용되는 까닭에 오히려 행정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안전보장 이러한 어떤 첨예한 문제를 제외놓고서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아주 그 법규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적용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어떤 그 비공개 기준 사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정보 공개 청구권자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어떤 그 민주화를 할 수 있고 또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 기준뿐 아니라 제도 운영 실태도 문제입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천의 한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구라고 표시된 곳에는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자의 자리는 창구 안쪽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공개 편람을 좀 주실래요? 편람이요? 네. 편람이 안 왔어요. 아, 네. 내가 인터넷에서 뽑아놨어요. 저번에 한번 없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는. 그러나 직원이 내민 것은 편람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각 공공기관에는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알도록 업무 처리 절차와 정보공개 방법 등을 설명한 편람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운영 제도 운영 의뢰인데요. 잠시 후 편람이라고 다시 내민 것은 공무원용 지침서였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총무처에서 나온 건데요. 운영 요령이라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니까 네. 공무원들이 이걸 보고 공무원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람이라는 게요. 네. 민원인들도 보고 공무원도 보는 거잖아요. 같이 친하게 해야 하니까. 편람은 없네요. 주요 문서 목록 볼 수 있어요? 문서 목록은 있어요. 문서 목록 그렇잖아요. 내가 그 전임관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문서 목록은 없군요. 그러니까. 네. 주요 문서 목록이란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관한 문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보존문서 기록 대상을 볼 수 있는지. 예, 한번 바꿔볼게.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법령에서 의무로 하고 있는 자료조차 만들지 않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맥상이 각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관리할 상위 기구가 없다는 데서 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정보 공개를 총괄하는 기관이 아직 없어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능률과에서 정보 공개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행정 정보 공개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총괄하는 기관도 없고 또 정보 공개를 총괄하는 어떤 담당자 CIO라고 얘기하죠. 이 CIO도 아직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이 정보 공개를 잘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사하는 그런 어떤 그 상위 기구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정보 공개는 난맥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정보 공개의 난맥상은 공개 방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주는 기관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열람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자료를 촬영하려는 취재진을 제지하기에 바쁩니다. 저 뒤에서 찍지 마세요. 네? 저 앞에 가서 찍어. 제외하면 여기 다 나오는데
내용은 네. 여기 보면 보정 청구 이렇게 뭐 자꾸 들어오셔서 뭐 자꾸 간섭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 언론에 계신 분들이 취재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걸 뭐 그걸 되니 안 되니 하시면 좀 저희 보기엔 너무 좀 선거가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보시면 보시라 이게 찍지는 말고 내용을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받아 적어야 하는데 춘천시민연대의 경우 열흘 동안이나 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는 강원도에다가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하루면 이걸 더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열람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서는 일단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시면서 필사로 참여하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강원도청은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시민단체의 열람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면서 굳이 열람 공개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내부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을 꼭 자기들을 적대시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행정기관 공무원들 스스로가 좀 그런 잘못된 어떤 지시나 뭐 명령이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제도 때문에 깰 수 있는 계기라고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최근 1년간 작성한 문건 중에서 당장 공개해도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문건 중 절반 이상은 당장 공개해도 된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60%나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장 공개해도 되는 문건들도 시민들이 청구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공공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 스스로도 참여의 확대를 통해서 정보공개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부정과 부패의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